가요계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 가수 강다니엘리의 마법옥장에서 패션 TMI를 공개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9일 JTBC2에서 먼저 공개된 마법옥장의 게스트로 출연했다. 강다니엘이 출연한 방송분은 10일 밤 12시 JTBC에서도 볼 수 있다. 이날 방송에서 패션 어벤져스와 호흡을 맞추며 패션에 관한 자신의 TMI, Too Much Information을 공개해 팬들의 시선을 모았다. 마법옥장에서 강다니엘은 헤이 마마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스튜디오에 등장했다. Mnet,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하, 수요파 단독 MC를 맡아 수요파 붐을 이끈 바 있는 그는 춤꾼답게 가벼운 몸짓으로 노력한 헤이 마마 댄스를 선보였다. 이어 강다니엘은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선 들을 수 없는 자신의 패션 TMI를 털어놓았다. 평소 편하게 입는 것을 좋아한다. 유행하는 아이템을 굳이 찾아서 사는 편은 아니다. 전형적인 부산 상남자의 스타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공 점퍼를 선호한다며 항공 점퍼만 무려 20벌 정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평소 스타일에 관해 강다니엘이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강다니엘을 상징하는 청바지를 소개하면서 청바지 사이에 난 구멍을 주머니처럼 이용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춤출 때 방해가 되지 않는 카고 팬츠를 선호하며 상의를 암노트에 앞부분은 넣고 뒷부분은 빼고 스타일로 입는다고 밝혔다. 마법옥장은 패션 마스터들이 팀을 나눠 스타일링 배틀을 벌이는 패션 예능 프로그램이다. 마법팀과 옷장팀으로 나뉘어 마법옥장에 걸린 다양한 의상을 둘러보고 게스트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티, 피, 오,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전에 적합한 요일별 패션 스타일을 완성한다. 강다니엘은 패션 어벤져스, 한이, 김나영, 주우재, 송혜나, 최희승, 전진호가 제안하는 스타일링을 자세히 살펴보며 패션을 향한 관심을 드러냈다. K패션을 이끄는 24명의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의상을 입어보면서 걸치는 것마다 찰떡인 패셔니스타의 남다른 핏을 자랑했다. 강다니엘은 어떤 스타일링을 선택했을까? 지난 9일 JTBC2에서 먼저 공개된 마법옷장 강다니엘 편은 10일 밤 12시 JTBC를 통해 방송된다. 가수 강다니엘이 아이돌 순위 서비스 최돌에서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기반으로 11월 8일 6,301만 1,634표를 받아 J-134대 기부여정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8일 강다니엘이 태어난 지 9,100일을 맞아 팬덤 단위티의 화력이 한데 모였다. 강다니엘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단위티는 각종 SNS에 우리 내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무대에서 제일 멋진 다니엘 9,100일 축하해 등의 메시지를 올리며 투표를 독려해 기부요정을 달성시켰다. 강다니엘은 엠넷에서 성황리에 마친 예능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이어 새롭게 방영될 스트립 댄스 걸스 파이터의 MC로 출연을 확정지었다. 강다니엘은 지금까지 기부 천사 43회, 기부요정 36회 선정되어 누적 기부금액 3,950만원을 달성했다. 강다니엘의 이름으로 미랄복지재단에 전달될 기부금은 코로나19로 고립된 장애인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최돌 총 누적 기부 금액은 2억 7,800만 원이다. 한편 최돌은 최근 30일 동안의 누적 순위를 환산해 1위를 달성하면 기부천사, 각종 기념일의 기준 이상을 달성하면 기부요정으로 선정해 기부하고 있다. 8일 만의 아이돌을 픽한다. 스타 투표 웹서비스 아이돌 픽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남자 아이돌 개인 부문에서 33,541표를 얻어 정상을 거머쥐었다. 위클리 투표 2주치를 합산해 진행하는 61회 서대문 전광판 이벤트 결과도 비슷했다. 강다니엘은 남자 아이돌 개인 부문에서 57,417표를 얻어 최다 득표 주인공이 됐다. 위클리 이수진이 여자 아이돌 개인 부문 44,948표로 뒤를 이었다. 또 엔하이픈이 신인 부문 29,972피, 에이스가 남자 그룹 부문 21,962피, 브레이브걸스가 여자 그룹 부문 3,335피에서 1위를 차지해 전광판에 등장한다. 해당 아이돌들의 순위 영상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 서울 5호선 서대문역 사거리 1번 출구
박신한은행 건물 초대형 옥상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인 하하가 스트릿 우먼 파이터 갈라 토크쇼 MC로 유쾌한 활약을 펼쳤다. 하하는 지난 9일 방송된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갈라 토크쇼 배장보영과 MC로 출연해 맛깔나는 진행을 선보였다. 이날 하하는 자체 BGM을 깔며 댄서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등 시작부터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이어 별이 이 프로그램 덕분에 댄스 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스트릿 우먼 파이터 이하 수요파 버무립 현상을 생생하게 전했다. 또 준우승한 크루 후계리더 아이키의 비속어 소감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었다. 아이키는 그러면 안됐지만 그냥 멋지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되더라고 고백했고 하하는 덕분에 제작진 한 명 안 나온 거 봤냐며 장난을 해 스튜디오를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이에 장도연은 그래도 아이키 덕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더라고 이어보다 티키타카 케미를 발산했다. 격한 비속어 소감과는 사뭇 결이 다른 후계 마지막 무대를 회상하며 하는 다둥이 아빠로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었다고 전하며 진짜 완전 멋있다고 전해주세요라고 아이키에피의 비속어 소감을 따라하는 센스를 발휘했다. 이어 댄서들이 뽑은 다시 보고 싶은 명배틀이 이어졌다. 특히 립제이와 피넛의 왁킹 배틀이 끝난 뒤 하는 기립한 채 큐카드를 던지는 일종의 리스펙 사인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또 수요파 패러디로 화제인 스트릿 개그우먼 파이터가 스튜디오를 찾았다. 수요파와 스게파의 세계 대결에 하는 강다니엘 대신 하다니엘로 나섰다. 하는 강다니엘 특유의 영어 발음과 애티튜드를 따라하며 폭소를 유발했다. 이후로도 하는 멤버 한 명 한 명에게 애정 어린 맞춤형 질문을 통해 수요파 찐팬 면모를 보였고 아는 만큼 깊이 있는 진행으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견인했다. 이처럼 하하의 재치있는 진행은 오는 16일 오후 10시 20분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 갈라 토크쇼를 통해 이어진다.